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같이 봅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죠. 그때 그 베드로를 비롯한 그 어부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예수께서 이제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따르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단순하고 아주 명확한 말씀에 대하여 우리들은 종종 너무 자기 합리화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생계가 있는데. 그러니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그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좀 다른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자기 식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런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 어쨌든 간에 그것을 주관적이긴 하지만 자기에게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죠. 결코 다른 사람에게 왈가왈부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아, 이 말씀은 어떤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아, 정말 그 사람이 꼭 왔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닫고 나의 삶에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적용할 때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더라. 거기에 주눅 들 것도 없고 또 내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어깨에 힘줄 필요도 없죠. 그 말씀에 대한 주관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거기서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의 명료함이라고 있어요. 말씀의 자증성이라고 하는데 그 자증성이라 함은 말씀 스스로가 자신을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딱히 어떤 추가적인 설명 없이도 거듭난 신자에게 이 말씀은 그대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를 듣지만 사실 이 설교는 강연이 아닙니다. 어떤 인문학적인 탁월한 사람이 어떤 자신의 철학을 가르치는 그런 강연이라고 이해하시면 큰 오산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을 그냥 읽어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왜요? 자증성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워낙에 좀 두껍고 또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의 해석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못해서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의 본성상 말씀을 이렇게 튕겨내보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걸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 단순하고 명쾌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내가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또는 그것에 대한 마음 중심의 마음가짐이 준비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제가 서두에 이렇게 조금 장황하다시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녹록지 않고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이고 그 제자로 사는 그 이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그 본문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좀 이렇게 서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의 말씀은 본문 자체로 설명을 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무섭고 또 굉장히 두려운 그런 말씀이고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되게 명쾌하고 단순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제가 해야 되나 나중에 한 몇 년 이후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뜻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고 제가 차후에 말씀을 이제 전하는 계획을 하나 소개하면 제가 조만간에 마태복음 강해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강해가 들어가면 훨씬 더 아주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되게 은혜로운 주제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끔찍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초전으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번 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6절에 나와 있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27절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33절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그 길에 세 가지 조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 세 가지 원리가 뭐냐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생활의 원리와 태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패턴,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제자됨의 마음가짐, 둘째는 제자됨의 행동수칙 중에 십자가를 지는 것, 세 번째는 제자됨의 행동수칙 중에 소유에 대한 그런 지침, 이렇게 세 가지를 예수께서 특별히 본문 속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누가가 쓴 본문 중에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23절, 24절을 한번 제가 읽을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명확한 제자도의 말씀이고 동일하게 세 가지를 주문하고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핵심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왜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적극적 모습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주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으뜸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제자의 삶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 부인의 이 모습 속에 오늘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면 왜 오늘 본문 첫 번째가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한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면 왜 주께서 그런 관계 속에 가장 사랑을 해야 할 그 가족과 심지어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죠. 자기를 부인해야지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본성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죠. 그렇죠? 또한 우리는 우리 가족을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느냐? 네가 사랑해야 될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적대적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미워하라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이 본문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좀 어감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오늘 이제 누가복음 14장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미워한다는 것은 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의 부정적인 표현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랑의 애정의 어떤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애정의 단계가 절대적인 사랑의 단계가 있다면 그 절대적인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계의 최선의 어떤 지고지순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죠. 지고지순의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덜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정말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은 하나님이고 주님인데 네가 다른 것을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를 오늘 본문은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초대교회 때 우리가 아는 그 어거스틴을 비롯한 많은 초대 교부들이 주로 말했던 그 까리따스의 사랑과 꾸피띠따스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라틴어라서 발음 이상해도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까리따스의 사랑은 그 하나님을 중심 축으로 한 사랑을 말해요. 근데 꾸피티따스라는 그 사랑은 인간을 중심 축으로 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리따스의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랑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의 그 삼위일체 간에 나누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까리따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통해 우리에게 그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그 까레타스 하나님의 사랑을 의존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까리따스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꾸피티따스라고 하는 이 사랑의 개념은 인간을 중심 축으로 한 사랑인데 그것은 인간의 죄성에 근거한 즉 자기 사랑이 자기의 아집과 고집 속에 자기 자존심을 사랑하는 것 우리 모든 죄인된 자연인에게 있는 보편적인 정서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그런 꾸피티따스와 같은 그런 죄악된 사랑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것들을 하더라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꾸피티따스의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나를 위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잘 되라고 교육시키지만 결국에 나를 위해 내 만족을 위해서 자식을 공들여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린 거예요. 자기 사랑이죠, 결국에.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신랄하게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함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유격적인 사랑,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꿈빛띠따스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하라는 거죠. 그것을 부인하고 까리따스의 사랑,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제자도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교만. 그것을 죽이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특별히 너의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너의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미워하는, 부정하는, 부인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의 길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은 내가 내 목숨을 끊지 않는 한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뭐 친지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가족을 갖지 않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토록 그냥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고 아마도 이런 의미 때문에 로마 캐톨릭은 성직자의 결혼을 이렇게 금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따져보면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를 부정하여 가정을 갖지 않더라도 그 자기 부정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극기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또 다른 자기 의의를 쌓는 결과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부정한다는 게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턴을 하는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죄로 나를 사랑했던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존하는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나 자신만을 부정하면 그것도 옳은 신앙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라, 부정하라는 것은 나의 죄를 죽이고 나를 미워하는, 그러니까 심지어 미워하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자. 나 자신보다가 아니라 나는 완전히 미워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게 조금 더 우리의 신앙 성장에 낫다는 게 오늘 이 본문의 의도한, 왜 미워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의미인 것이죠. 사실 저는 장로교 목사고 또한 그 상당히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속해 있는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의도가 담긴 말씀으로 믿는 게 우리가 믿어야 할 성경의 관점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표현법이 있는데 굳이 이 단어를 왜 썼을까? 그 단어를 쓴 의도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자 영감을 믿죠. 이 글자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서려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이 굳이 미워하라는 말을 했느냐? 넘겨 잡으면 안 되고 그 자체의 의미를 우리는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냥 미워하라는 건 좀 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다른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미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지 못하죠. 그게 우리의 죄된 한계이고 그래서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아예 목표를 높이 잡으셔야 돼요. 미워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어간에 대충 쓸 수 있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거지만 더 주님을 사랑하자.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 혼합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딸을 미워. 제가 딸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미워해야 돼요.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꾸삐띠따스라는 그 육욕, 육적인 사랑에 대한 그 이 무서움을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제자도의 길은 행동 수칙인데 특별히 십자가를 짐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죠? 주님이 주시는 멍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해놓고 짐을 하나 또 주시는 거예요. 멍에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멍에예요. 그 멍에를 짊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멍에는 나에게 맡기신 멍이기 때문에 내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멍에가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고난입니다. 육신적으로 좋지 않은, 내가 싫어하는 어떤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나에게 멍에로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멍에, 그 십자가가 없다면 신자의 표징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자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멍에가 있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하려 함이라.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만이 아니라 고난을 함께 주신 거라는 거죠. 또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맡는 자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의 멍에인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신자들이나 또는 요즘의 교회는 그 주님이 주시는 이런 멍에와 십자가를 이렇게 매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그런 퍼포먼스를 많이 하죠. 요즘에도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고난주간이 되면 그런 고난주간의 그 정점이라고 하는 성금요일이 되면 많은 교계 지도자급들이 모여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죠. 그 나무토막으로 만든 십자가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서울광장이나 여의도광장에서 그렇게 그런 쇼를 합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닌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바퀴라도 없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참 바퀴로 끌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그냥 이렇게 목걸이나 귀걸이나 이렇게 뭐 집안에 이렇게 장식용으로 만드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죠. 고난에 동참하는 거고 멍에를 메는 거고 더 많이 희생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찾으셔야 돼요. 내가 더 많이 섬기고 희생해야 될 현장이 어딘지를 내가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죠? 섬기러 오신 거잖아요. 섬기러 오신 것이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그 순간부터 그분은 이미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기쁜 날이 아니에요. 그 복음의 진수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조금 마음이 무거워져야 되는 거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그 멍에를 메야 한다는 거죠. 그게 제자도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즐겁고 기쁜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괴롭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철로 역정이잖아요. 그 아주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평생토록. 물론 그런 가운데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있죠. 그럼 뭐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적인 즐거움이 있죠. 그것을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보면서 하지만 현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그 표징이 없다면 그는 신자가 아닌 거며 제자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또 하나의 제자됨의 행동 수칙 중에 소유에 관한 지침이에요. 오늘 말씀 3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말이죠. 그 33절의 시작 때는 그 부사 관계 어구가 있죠. 이와 같이. 그 이와 같이를 이해하려면 어디를 봐야죠? 그 윗절을 봐야죠. 윗절에 뭐가 나와 있죠? 두 개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28절부터 30절까지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 하나. 또 하나는 31절, 32절에 화친하고자 하는 임금의 비유 두 번째. 그러니까 망대를 어떤 건축물을 세우는데 그 세우는 사람이 그것을 머릿속에 계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를 들여 이렇게 짓고 저렇게 져서 마지막 완공, 준공할 때까지 짓기 위해서 돈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기초만 해놓고 돈이 없어. 못 져. 그럼 이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계산을 잘못했구만 이렇게 비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떤 임금이 있는데 자기 군사가 만 명이에요. 근데 상대편 싸워야 될 적군이 2만 명이에요. 그럼 싸움이 됩니까? 뭐 제가 이순신이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닌 이상 이게 계산을 해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미리 전쟁하기 전에 뭐 전령을 보낸다든지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해야죠. 헤아려보겠다, 헤아려보겠다. 이와 같이 너희의 소유를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비유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는 굉장한 속물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속물이기 때문에 늘 계산을 해요. 이것도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를 버리라는 게 왜 소유를 버리라고 했냐면 소유가 영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으로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우리 베드로후서 3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우리 8절입니다. 요즘에 없죠, 여기, 그죠? 성경을 가져오셔야 해요, 그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주님이 오실 때의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다 불로 녹아집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소위 돈, 오늘 이 본문의 소유는 돈을 말해요. 그 돈도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전제가 하나 가능하죠. 영원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가치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하지 않는 게 어떻게 인생의 중요한 가치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인문학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신앙을 떠나서 영원한 게 또 뭐가 있죠? 우리 인간 존재는 영원하죠. 그래서 인간 존재의 존엄성이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네? 이 세상의 물질,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다 풀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집착하는 것은 제자도의 모습도 아닐 뿐더러 또한 인생의 참된 가치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오늘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이런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가장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또 가장 이 세상이 좋아하는 그 돈을 우리는 집착하는 거라 이거죠.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면 여러분들이 종종 우리 조그마한 애들이 막 싸우고 울고불고 하는 것들 본 적 있죠. 서로 싸우면서. 왜 싸우죠, 종종? 형제 자매들이 싸우는 이유가 사탕이나 과자 하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먹을래? 네가 더 크잖아? 이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들을 이렇게 어린이에서 지켜보면 뭐예요? 굉장히 허접하고 허무한 것 가지고도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서 안쓰럽죠? 야, 그건 뭐, 그 뭐 좀 덜 먹는다고 뭐가 나냐? 요만한 조그만한 과자 하나인데. 양보 좀 하지. 근데 애들은 몰라요, 그거를.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지금의 우리의 인생을 놓고 전체를 환치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영원하지 않은 그 물질,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돈을 좋아해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봤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거 다 풀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집착해서 막 살아가는 그런 신자. 그게 좋은 모습이겠냐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이야기가 돈이 필요 없다. 다 내팽개치자라는 그런 극단적인 말은 아니에요.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나의 인생의 가치로 두며 살 것이냐. 이 물질관에 있어서. 근데 우리는 왜 예수께서 특별히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냐면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소유가 늘 나의 발목을 잡거든요. 사실 제가 요즘에 들었던 어느 그 신문에서 보니까 어느 그 한국의 모 아주 건전한 기관의 모 오신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대교회, 특별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가 뭐냐? 돈이다. 돈과 멀어지지 않는 한 교회의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주 일침을 가했죠. 근데 어느 때나 그런 유혹과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요즘 유독 더 많은 것 같아요. 물질 만능주의가 더 팽배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세오도레 베델이라는 한 신학자가 이런 어떤 재미난 예화를, 재미난 게 아니죠. 아주 의미 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했는데 한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어느 해안 구조대 이야기. 굉장히 이 열악한 구조, 해안 구조대가 있었어요. 그 구조대가 사람을 구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조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바닷가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구조받은 사람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십시일반 돈도 후원을 하고 또 그 소문이 나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많은 후원금을 그 구조대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구조대가 이제 처음에는 아주 열악한 구조시설과 어떤 이 시설들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돈들이 많다 보니까 좋은 구조물도 만들고 간이 침대도 버리고 좋은 침대도 사고 아주 멋지게 아주 장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소위 부흥하다 보니까 이제 구조는 뒷전이고 이제 시즌마다 같이 모여서 파티를 열면서 내가 구조를 이렇게 써라고 하는 예전에 그런 넋두리만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와인만 마시면서 같이 바베큐 파티하면서 그냥 해안가에서 즐기는 거죠. 이제 그가 이제 제가 이 일화를 제가 보면 느낀 것이 뭐냐면 이게 교회인 거죠. 교회. 교회가 이 세상의 구조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의미가 퇴색됐다 이거죠. 근데 그 퇴색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돈. 돈이 생기고 어떤 힘이 생기니까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하고 이제 먹고 즐기는 사교 클럽이 된 거죠. 교회가. 사교 클럽. 돈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막 목매다는 것. 영원한 건 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사야 40편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사실 지금 세 가지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 명분에 동의하고 그렇게 돼야지라고 우리는 맞장구를 칩니다. 쉽게. 이 명분에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또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멍에를 매자.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라고 맞장구를 쳐요. 쉽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 약간 이제 익스큐즈를 이제 하는 거죠. 잠깐만. 꼭 그게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 꼭 물질을 돈이라고 볼 수 없지 않아. 그냥 우리의 소유 중에 어떤 것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번에 바뀌자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돈에 대하여. 예전에 어떤 설문기관에서 그 중고등학생들에게 이런 설문을 했대요. 당신은 돈을 얼마나 벌고 싶은가? 그때 이런 답변이 있었대요. 무한정 벌고 싶다. 무한정. 이 무한정이라는 단어는 말이죠. 어떤 상수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건 형이상학적인 단어거든요. 종교적인 단어고. 근데 그런 무한정이라는 단어가 물질과 결합된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무한정 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돈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인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끝이 나는 거예요. 네? 도살장에 끌려갈 돼지에게 금사슬을 맨들 그 돼지를 안 죽이겠습니까? 네? 요즘에 그 무슨 도축업자들도 말이죠. 돼지나 소를 키울 때 아주 좋은 환경에서 키운대잖아요. 클래식 음악도 들려주고 뭐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이런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붙은 데가 아니라 깨끗하게 수세식으로 이렇게 키운대요. 적절하게 운동도 시켜주고. 왜요? 왜 그렇게 하죠? 뭐 그 돼지나 소가 사랑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좋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끔찍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사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산들 그것은 사실 영적인 부분에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하잖아요. 그죠? 그죠? 부자와 거지. 근데 부자와 거지를 극단적으로 비유하잖아요.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에 갔고 거지는 예수를 믿어 천당에 간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한 이유가 뭘까요? 조금 부자와 중산층. 그럼 얼마나 우리 마음에 편해요. 아, 중산층까지 좀 되면 좋겠다. 근데 천당이라는 어떤 목적지를 놓고 보면 부자로 살든 거지로 살든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소중하는 그 소유물들이 아무리 싸고 싸고 있는들 내가 죽거나 주님이 오시면 말짱 모르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마음속에 가치로 두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거지로 산들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 거하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그게 낫지. 부자로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며 VIP석에 앉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또 그렇게 교묘하게 생각하죠. 부자면서도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좋냐. 뭐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제자도의 정신에 있어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했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더 어려운 것이다. 물론 그것이 꼭 그렇게 볼 수도 없겠지만 전체로 봤을 때 하지만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본다면 돈이 있는 자에게는 돈을 믿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학생 여러분, 지금 더 주님을 잘 붙잡으세요. 지금이 좋을 때입니다. 여기서 뭔가 이루어서 나중에 뭔가 교수가 되고 뭐 잘 나갈 때 그때 신앙생활 잘 못해요. 지금 더 주님을 위해 내가 어려울 때 이때 더 주님을 붙잡는 연습들을 하셔야지만 돈이 생겼을 때도 돈을 돌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제자도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 그 제자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미워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메는 섬김과 희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소유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것은 돈이면서 내가 애착하고 뭔가 집착하는 것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야지 그가 진정한 자유민이지 영원하지 않는 것에 의하여 오늘을 희생한다? 그건 노예예요, 노예. 노예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 자유를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살 때 진정한 자유가 내 안에 깃드는 것이지 더 많이 움켜잡기 위해 산다면 결국에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움켜잡는 그것에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두고 살죠. 우리 모두는 호의호식하면서 유유자적하면서 아주 좋은 이런 삶을 살기를 다 동경을 하죠. 요즘에 한국 사회에도 그 외제차를 많이들 끕니다. 그 외제차가 어떤 의미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로망이죠. 그죠? 그런데 좀 더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외제차가 아니라 이제 보트를 사는 거예요. 보트를 사서 망망대해에 나가서 그 요트를 타는 거죠. 그 얼마나 멋지겠어요. 좀 더 아주 높은 VIP들은 수륙양용 그 제트기를 타고 내가 원하는 곳을 쭉 날아가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외딴 섬에 쫙 착륙을 해서 갓 채집한 이 해산물을 초코장에 찍어 먹으면서 이 남태평양의 그 좋은 이런 바람과 햇볕을 맞으면서 선글라스 딱 끼고 이렇게 선탠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도 해보고 싶죠. 우리 모두가 동경하는 그런 삶의 롤 모델일 수 있죠. 그것을 가리켜서 참 비극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이죠. 맞지가 않죠. 저는 행복의 극치를 향해 우리 모두가 돈을 버는 이유가 그런 모습을 가기 위한 건 아니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 다 그런 모습을 꿈꾸잖아요. 반면에 이런 게 비극이겠죠. 1956년에 짐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죠. 가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 인디언 선교를 위해 나아갔어요. 근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리자마자 무참하게 그 부족들에게 붙잡혀서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죠. 그의 나이 28살. 우리가 잘 아는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 책의 주인공인 짐 엘리엇.
그는 마지막 남은 식인 부족 아우카 선교를 위해 헌신하다가 그 어린 28살 나이에 죽임을 당했어요. 비참하게. 비극이죠. 제가 처음 말씀드린 수양용 비행기를 탄 사람은 행복한 모습이겠죠. 이런 짐 엘리엇은 비극적인 삶이겠죠.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또 우리는 그러니까 세속적인 존재인 거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거는 결코 비극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광된 것이죠. 반면에 언젠가 다 풀어질 이 세속적인 물질들을 움켜쥐고 유유자적하며 평온하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 그게 비극인 겁니다. 그게 비극인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19절을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Only one life. 오직 인생은 한 번뿐이니 To it soon be past.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나 Only what's done for Christ is rest. 그리스도를 위한 삶만이 영원하리라.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인생이 다 좋아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 이 세상의 영광된 것들을 추구하며 삽니까? 그게 비극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은 모르죠. 언젠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다 까불려서 평가하실 텐데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거야? 바로 주님을 위한 삶.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며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끝이 있습니다.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날을 위해 우리는 부단히 경주해야 돼요. 사실 오늘 말씀 전에 보면 13장쯤에 어느 사람이 이런 질문을 주님께 해요.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좁은 길을 가도록 힘쓰라. 좁은 길을 가도록 힘쓰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좁은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구원받는 길,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것에 빠져있고 어떤 것에 더 마음을 써야 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근데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지를 한번 되물어 보시면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찬송가 우리 94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